왜? 허리케인 라디오. 맞습니다, 수행님. 긍정의 아이콘 이근철 소장 나왔습니다. 하이 티처. Good afternoon. 네. 근데 저 맞다가 뺨이 안 남아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재 개그 그만하시고. 아니 근데 오늘 멋있으세요. 아니 저 TV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근철 수행님이 네. 페드라 모자. 아, 네. 중절 모자. 아, Fedora. 예. 아이고 오늘 네. 기념품으로 하나 주셨네.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건데요. 아, 사오신 거 아니고? 예, 선물 받은 건데 네. 아, 실망하신 거예요? 아끼는 거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이거는 메이드 인 저기 있잖아요. 요즘에 저쪽에 예, 예, 중국. 예, 그거예요. 예, 예. 예, 훨씬. 이게 좀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죠. 저 김경래 PD 봐 지금 샘 나 가지고 저 밖에서 이래 그 쳐다보고 계속 저한테 아까 네. 흰 바지 입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거 돌아가면서 계속 집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나. 그만하셔도 돼요. 잘 쓰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시간이 없다고 네. 아재 개그 치지 말래요. 강세희 작가가 아, 빨리빨리 수업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대본에 네. 충실해서. 아, 네. 좋습니다. 근철쌤 강의 들으시다고요. 그 궁금한 거 있으면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연구일 카톡. 또 이런 거 수업 좀 해주세요. 이런 팝송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지난주에는 비치보이스 코코모 이거 배웠잖아요. 오늘 만나볼 노래 근철쌤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팝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열창, 그 다음에 뭐 재능, 그리고 열정적인 무대. 그러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바로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휘트니 휴스턴. 네. 휘트니 네. 휴스턴. 네. 네. 휘트니 휴스턴의. 발음이 좀 정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휘트니가 아니고 휘트니. 아, 저한테 지금 지적들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확하셨어요. Whitney. 그래서 Whit 하고 이렇게 중 이렇게 한번 찔러주시고요. Whitney Houston. 저는 휘트니 네. 그랬는데 네. 김경래 PD가 자꾸 윈니 그래라서. 아, 그럼 윈니 아랫니 잘 사용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난 2012년 예, 47살 미국 나이로 47살에 예, 이제 pass away 이렇게 좀 돌아가신 분인데 예, 예. 아, 그녀의 음악 한번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바로 The Greatest Love of All. 이 노래. 네, 맞습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는 노래 같아요. 네. 이거 이따 이제 수업이죠? 네, 네. 그래서 막 듣기만 해도 뭐 가창력은 물론이고 저기 말씀하신 대로 가사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최고의 사랑. 네.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인 거죠. 그게 이제 노랫말에 답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맨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오늘 와, 공부할 겁니다. 좋습니다. 네. 윈니 휴스턴. 네. 이분이 63년생인데 네.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가 원래 그래미상을 두 개를 받았던 에밀리 CC 휴스턴이라고 있어요. 그래미상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두 번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그 사촌에 해당하는 저기가 바로 디온 워윅. 디온 워윅이 이제 엄마 쪽이죠. 엄마 쪽에 관련된 네. 디온 워윅이라고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런 노래 있어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톱스타 반열에 올랐고 사실은 이전에는 백인 여성들의 가수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적은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기도 많이 구가했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부 색깔이 검은 가수가 전 세계에서 이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장을 팔았습니다. 와우. 앨범 판매가 2억 장이에요. 와. 거의 탑에 정말 추종을 불허하고요. 마이클 잭슨하고 비교하면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마이클 잭슨도 비슷한데요. 마이클 잭슨이 한 1억 8천에서 비슷하게 2억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갖고 있는 게요. 연달아서 7곡인가 정도를 탑 1에 올려놓았던 연달아서 윈니 휴스턴 이분이 예,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가수도 깰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윈니 휴스턴이 그 보디가드 영화 주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92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고요. 아, 그 남자 배우 이름이 뭐더라? 아, 케빈 코스너. 아, 케빈 코스너. 근데 늑대와 원래 함께 춤을.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 영화의 감독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가 원래 I will always love you라고 하는 그 곡 기억나시죠? 아, 멋진 곡이잖아요. 바로 들으신 게 지금 엔다이아가 네.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노래를 부르시면서 계속 엔다이아 다이아 이랬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유는 뭐냐면 and 그리고 나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And I.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계속 노래에 뭘까 멜로디를 높낮이를 줄려다 보니까 I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를 and I will always love you. 아. 그래서 이렇게 들린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웬 다이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요 그냥 다 대부분들 듣고 싶은 걸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윈니 스톤하고 좀 노래 세계 잠깐 좀 살펴봤고 네. 오늘 공부할 거 Greatest Love of All. 네. 어떤 곡입니까? 글자 그대로요. 이 곡은요 위대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일까? 1977년에 사실은 그 무하마드 알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나왔습니다. 77년에요? 네네네. 오. 그게 바로 The Greatest라는 제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바로 그 주인공을 빗대어서 만든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는 세 명의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하마드 알리가 원래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의 종교적 이유로 그렇죠. 무슬림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타이틀 갖고 있던 것도 박탈당하고요. 네, 데뷔급 네, 챔피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곡을 작곡했던 그 마이클 메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원래 스탁브로커였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곡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오. 그래서 그 사람이 작곡했던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도 너무 많아요. 예.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네네네. 그 곡도 이 사람이 작곡한 거고요. 예. I'm saving all my love for you. 이 곡도 예, 원래 작곡했던 곡이고 예. 심지어 이 곡도 작곡을 했습니다. Greatest Love of All. 아, 그리고 마지막에 가사를 썼던 바로 제인 크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린다 다이앤 크리드군요. 제인이 아니고 린다 다이앤 크리드인데 이 여자분은 암에 걸려서 27살에 암 판정을 받고 37살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싶어서 이런 가사를 썼고요. 예. 그러니까 세 명의 그런 영혼이 들어있는 곡이죠. 그렇군요. 네. 작곡자, 작사가 그다음에 영화의 주인공. 영화 주인공은 무하마드 알리. 그래서 원래 조지 벤슨이란 가수가 먼저 불러서 히트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8년이 지난 다음에 위트니 휴스턴이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시킨 거죠. 아, 처음 부른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아. 네. 자, 그러면 위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All 근철쌤이 꼽은 주요 대목 위주로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어느 구절부터 배울까요? 네, 맨 처음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들려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뭐 대본에 지금 영어 원문하고 밑에 해석한 거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들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래서 연습을 몇 번 하고 익숙한 소리가 들리면 네. 그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문맥이 주어지면 또 처음 듣는 것도 들려요. 오. 그게 이제 언어학습이 기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간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계속 팝송 배울레를 들으시면 네. 어느 순간 쭉 평탄하던 게 갑자기 도약을 하게 되죠. 어느 순간에. 네, 맞습니다. I believe the children 네. are our future. 뭐 아가 두 번씩 들어가요? 아, I believe 하고 끊으셔야 돼요. 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believe. 네, I believe 믿는다. the children are 그다음에 children are? 뒤에 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아, 뒤에 아는 없어야 돼요. 네, 뒤에 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이제 아마 배고프셨던지 거 선생님께서 아마 두 번 넣어주신 것 같아요. 많이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our future 해서 그다음에 are는 없어야 되고요. 예. are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미래다. 당연한 나는 거죠. 그걸 믿는다. 네, 그렇죠. 나는 그걸 믿는다. 그 I believe 다음에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아, 또 오늘 팝송 보도 탐사에 우리 19 앵커 등장하셨습니다. 이러니까 두 번째 줄. 네. Teach them well. 네.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거. And let them lead the way. 그렇죠.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해라. 그렇죠. 그 길을 이끌도록 하라. 아, 이끌도록 해라. 허락해라. Show them all the beauty 네. they possess inside. 그러니까 자신 없으시면 중간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뷰티까지 끊어보세요. Show them all the beauty. 그렇죠. 모든 아름다움을 그들한테 보여줘라. 근데 어떤 뷰티, 어떤 아름다움이에요? 아, 뷰티를 뒤에 꾸미는 게 이거나 그렇죠. they possess inside. 이 자체로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가지고 있는 possess 소유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겉만 보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그렇게 알려줘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조금 전에 2부에서 소통 시간에 네. 그 자녀 이 체벌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 네. 빨리 하래요. 네. 자, 그다음에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심어주라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자, 어떠셨어요? 오, 저 수업을 듣고 나니까 많이 네. 들리는 것 같아요. 오,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보람을 느낍니다.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네네. 좀 더 수월하고 편하도록 아이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줘라. 그거죠 바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해해해 이러면 힘들지만 네. 스스로 자부심이 느껴지면 알아서 한다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토픽으로 갈까요 그러면? 네. 여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여기는요 바로 들으시면 아마 쫙쫙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그냥 마이크 열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They can't 네. take away my dignity. 예. 나의 존엄성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Whitney Houston의 존엄성, 그 다음에 무함마드 알리의 존엄성, 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바로 크리드 있죠. 예, 린다 크리드의 존엄성, 그리고 마이클 매스의 존엄성. 이 네 명의 존엄성과 더불어서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이 다 있는 거죠. 디그니티. 그러니까 모든 걸 나한테 다 아사갈 수 있지만 내가 꼿꼿하게 있는 이 존엄성은 너가 뺏어갈 수 있겠어? 예, 심지어 뭐 질병이건 혹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이건 간에 네. 네, 그런 느낌인 그래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토픽은요? 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결국에는 위대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건 길지 않으니까요. 네. 먼저 한번 답을 찾아보시죠. 네. 네. 아. 들리든 말듯. 네. 자, 요거는 The Greatest Love of All. 네. 뭐죠? Greatest가? 가장. 그렇죠. 최고로 위대한. 그 다음에 사랑은 바로. Is. 네. 그 다음에 이제 of all이니까 모든 것 중에 최대로 최고로 위대한 사랑은 바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인 그 거죠 그 사랑은 is easy to achieve 네. 이루기 쉽다 그렇죠 achieve는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취하다? 성취하기 쉽습니다 쉽다. 네. 네. 어, 그 수많은 사랑 중에 위대한 사랑을 성취하기 쉽다? 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성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쉽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을 줍니다. Learning to love yourself. 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 맞습니다. 다 바로 그거예요. 어, 그거예요? 네. It is the greatest love. 네. 가장 그게 위대한. 아 이거구네. 저 love yourself 너 자신 자존감 갖고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더 줄 수 있고 아, 더 여유가 생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라. 그 그렇죠. 얘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요 가사 내용이 BTS의 love yourself,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이런 데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 네. 그게 또 인생 모임에도 연결이 돼요. 어 그런가요? 네. 어 인생 모임 솔직히 뭐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페도라 쓰시고요. 예쁜 안경 쓰시고요, 지금처럼. 여러분, love yourself. 알겠어요. 이게 이기적인 love yourself은 아닙니다. 대신에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네.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이익을 뭐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예. 예,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 오늘 이 노래 주제가 그거였군요. 네. 가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네. Love yourself. 자 마지막 투표 한번 들어볼게요. 휘트니 휴스턴 정말 대단한 가창력의 소유자인데. 예. 63년생이면은 우리. 이근철 쌤하고는 어떻게 돼요? 저보다 이제 누님이시죠. 몇 살 누님이세요? 아, 한 20년 누님이시죠? 왜 이러세요? 네. 네. Love yourself 이게 네네. 주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가장 네. 위대한 사랑은 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다. 자존감 오늘 자존감 가득한 네. 네, 디그니티 가득한 좋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면 아, 만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근철 쌤 팝송 배울래요 마칠 시간인데 끝으로 그러면 이 노래 들어야 되겠죠? 소개 그렇죠. 좀 다시 해주세요. 네네. 자, Whitney Houston의 곡 띄워드립니다. The Greatest Love of All.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